상상과 창작의 즐거움을 안겨줄 무한상상실의 또 다른 공간, 서울 광진정보도서관입니다. 이곳 스토리 창작소에서는 문화 콘텐츠 핵심 요소인 스토리 개발과 이를 디지털과 접목시켜 나만의 창작물을 제작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교육,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그리고 청소년 영화 제작과 이북 스토리텔링 스튜디오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태블릿 PC를 가지고 책을 만들러 왔습니다. 무한상상실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만든다? 자신이 꾸미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오디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나만의 전자책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기획부터 제작, 업로드까지 빠르면 단 몇 시간 안에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문자나 영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말하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고 독서를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PDA나 휴대용 단말기 등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책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어떤 방법과 순서로 제작되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흥미진진한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제작을 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텐데 이제 그동안 여러분한테는 그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만 알려줬었어요. 근데 그 오늘은 이제 간단한 그런 전체 구조나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지 간단한 그 틀들을 알려주면서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야기는 흔히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이라는 5단계로 진행되죠. 초보자들도 이 구성에 맞춰 연습하다 보면 이야기의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재는 공상과학부터 사랑이야기, 그리고 공포물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등장인물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외계 생물을 의인화해도 좋습니다. 먼저 인물, 사건, 배경의 큰 틀을 잡은 뒤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연결 장치를 넣어줘야겠죠? 성격! 성격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 바꿔야겠어. 안녕! 고양이 삼형제? 아기 고양이 삼형제? 저희는 지금 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약간 바탕으로 해서 그 아기 고양이 삼남매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여주가 남주 친구와 남주와 누구를 사랑할지 갈등을 하면서 여주 친구는 남주를 사랑하고 남주는 여주를 사랑하는 삼각관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상상력과 표현력이 쑥쑥! 줄거리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인데요. 선생님들은 옆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시대에 원시인들이 살았잖아요. 그 시대보다 더 이전에 우리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빙하기가 없어서 전부 다 멸망해버려서 뭔가 엄마를 찾아가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엄마 찾아갈까? 엄마 찾아 산말리? 이야기 할 말 많잖아.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이야기가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또 주변의 의견에 따라 수없이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꾸미랴, 단계별로 구성하랴. 아이들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줄거리를 차근차근 구성해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상상력을 키우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이미 다 상상력을 갖고 있고
그 상상력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뜻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은 어떤 나만의 글, 나만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더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게 더 상상력이 더 커지는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은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 구성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발표해볼까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기 고양이 산 남매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기 고양이가 엄마를 잃어서 엄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주술사가 어떤 제일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건데 저희는 대기업의 딸과 다른 대기업의 아들 같은 보통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토리도 완성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책을 만들어볼까요? 지금부터는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장면별로 내용을 입력한 후 그에 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 붙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촬영에 푹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 주술사가 이제 그 친구를 홀리게 해가지고 근데 그 주인공은 지금 그걸 목격하는 장면을 지금 저희가 찍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직접 연출한 동영상을 배치해 한 페이지의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내용 전개를 소개하는 거지. 이제 사건을 소개하는 거야. 이 여학생들은 두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꾸몄었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표정이 꽤 진지해 보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지 위기가 김우빈이 보는 거지. 김우빈이 여기서 봤고 김우빈이 복수를 다짐을 하는 거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는 거 보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커플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줄거리와 그에 맞는 장면이 완성되면 이제 내용을 녹음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태블릿 PC에 자신의 음성을 직접 녹음한 후 바로 전자책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좀비 대 히어로. 최근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을 제작하는 과정보다 훨씬 간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제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녹음 완료! 드디어 전자책이 완성됐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찾은 자료들이 책의 내용으로 재구성됐는데요. 줄거리의 이해를 돕고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마법 전사 부대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 인구만 해도 3천 명이 넘었다. 원래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 아주 좋은 데서 사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평소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저의 개성이나 이런 저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선생님들이 좀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했고 좀 저에게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책을 만든 사람은 그냥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요. 저도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상상력으로 또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되게 좋았어요.
단순히 상상력, 그러니까 공상하는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감수성, 그리고 그 감수성으로 그 표현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이해 가능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과정과 그리고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책이라든지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융합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